안녕하세요. 서울 탈출의 미스터입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땅콩 쿠키의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만드는 것은 기존의 캣타워에서 창문까지 연결되는 다리와 창문을 통과하는 연결 통로입니다. 어떤 작품이 나올까요? 지켜봐 주십시오. 새롭게 만든 길로 땅콩과 쿠키가 가고 있습니다. 먹이로 물론 유인을 하긴 했죠. 길로 와. 일로 와, 땅콩.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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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드디어 제가 생각한 대로 고양이들의 호기심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했습니다. 문제는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 안에 들어갈게요. 다시 저 위로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저는 고양이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피! 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땅콩 괜찮아. 자, 땅콩, 피, 얼. 땅콩 쿠키, 일로 와. 얼치, 얼치, 얼치. 그치, 그치. 아이고, 이뻐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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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치. 아이고, 땅콩. 일로 와, 땅콩. 일로 와. 아이고, 잘 오네. 아이고, 들어왔어. 아이. 아이고, 들어왔네. 아이고, 쿠키도 왔어. 웰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이고, 잘했어요.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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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했어. 이거 일로 와. 이렇게 그 집 밖에다 만든 땅콩 쿠키의 운동장에다가 먹을 것과 그 다음에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다 만들어 줬는데요. 실제로 얘들이 그것을 이용할지에 대한 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밖에서 일 보고 밖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 방에 들어왔습니다. 땅콩과 쿠키보다도 저한테는 이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밖에다가 일 보고 방에 들어와서는 잠만 자는 이런 구조가 제가 바라던 구조였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그 제가 생각했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모든 그 일종의 시스템을 만든 것 같아서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